네, 오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기업들의 주요 공시 내용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업은 현대차 그룹의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현대 자동차와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소식을 밝힌 바 있는데 연 단위로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ITO 서비스 계약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오토 에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대 오토 에버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현대 오토 에버를 알려면 이제 그 완성차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이제 그 판매 대수는 적지만은 가장 많은 이제 인지도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 테슬라. 테슬라를 보시면 현대 오토 에버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테슬라라는 기업은 전기차로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전기차 플러스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 왜 필요하냐면은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 테슬라가 전 세계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서 그 전기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멈춰야 되는지 갖다가 빅데이터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만큼 엔비디아의 이제 비백을 갖다가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하드웨어 전기차 플러스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하다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테슬라가 그 종합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총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계 완성차 3위 기업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어떤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매출이나 인지도는 적긴 하지만 사실상 차세대 먹거리, 현대차의 그 핵심 엔진을 위해서 중요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자율주행이 큰 화두인데 테슬라가 이제 빅데이터 처리하고 자율주행을 관리한 회사가 합쳐져 있는 회사인 건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 오토 에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좀 인지도가 좀 낮아도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를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다 이해한다는 것은 전기차가 테슬라 전기차만 아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만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어떤 기업이 납품하는지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 테슬라가 계속 그 로보택시를 갖다 계속 시연하기도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 할 겁니다. 로보택시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 네.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이 5단계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그 5단계로 접근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문명을 갖다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할 때 더 이상 출퇴근할 때 혹은 장을 보러 갈 때 내가 백화점에 가서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적어요. 그럼 자율주행차 됐을 때는 바로 내 차를 갖다가 내 집에다가 파킹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테슬라가 엄청난 문명 혁신을 갖고 있는데 네.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세 완성차 1위가 이제 토요타고 2등이 폭스바겐이고 3등이 이제 현대차, 현대기아차 합쳐 현대차, 현대기아차인데 네. 당연히 테슬라의 엄청난 이 혁신과 질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자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의 차세대 먹거리, 테슬라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역량을 갖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공시 같은 경우에도 ITO 부문에 현대차에게 823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예, 예.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ITO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면 IT 분야에 아웃소싱했다. 그러니까 ITO를 합쳐서 ITO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예전에 메르세데스나 이제 폭스바겐에 비해서 강점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다른 어떤 품질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전에 품질이 안 좋아졌을 때 무엇으로 이제 만회하려면 소소한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모니터를 보신 분들은 야, 이런 기능 다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처음에 도입해서 많이 상용화시켰어요. 뭐냐면은 너무 추우니까 네. 자동차를 미리 따뜻하게 데워놓자. 예. 이런 기능이 현대차가 일찌감치 도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 있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려면은 옵션이에요.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그럼 소수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미 보편화하면서 품질 갖다가 갭을 갖다가 좀 메우려고 했다. 네. 그럼 그거 역시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기아차에 그거 갖다가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하니까
개개의 이제 별개 기업 아닙니까? 상장사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면 돈을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공시를 한 것이고 800억이 넘는 금액이지만 네. 현대 오토에버의 작년 매출 대비를 했을 때 불과 2.3%에 불과하다. 그 정도 현대 오토에버가 단순하게 현대 기아차의 하청업체만 아니다. 800억이라는 매출이 네. 2.3%에 불과하니까 현대 오토에버도 이미 어느 정도의 꽤 짭짤한 매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TO는 IT 분야를 이제 아웃소싱했다라는 예. 뜻이 되는 것이고 전체 매출의 2.8%에 불과한데 그런데 또 전체 매출의 2.8%에 불과한 거면은 또 매출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많은 완성차들이 점점 이제 보편하고 있는데 ADAS라고 해서 네.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승차자가 내린 다음에 버튼으로 차를 직진해가 주차를 시키죠. 이거 되게 소소하고 그다음에 완전으로 이렇게 직각 주차한다든지 평행 네. 주차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이미 상위급 모델에서 다 이미 보편화돼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모듈은 이제 딴 데 사오지만은 이 모듈을 갖다가 현대 기아차에 이식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이제 그 직원과 사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거를 현대 오토웨버가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다스, 저같이 이제 평행주차 어려워하는 사람한테는 예, 예. 빨리 도입돼야 할 기능이기도 예, 예. 한데 이렇게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혹시나 손해가 있진 않을까, 통상의 가불관계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체크해봐야 될 요소인데 네. 현대 기아차의 현대차의 원래 하나의 사업과 분사한 게 현대 오토웨버거든요. 근원과 근원을 따지면 그런 갑을관계에서 현대오토베, 현대차,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 후려치기를 했을 때 야,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그만 가져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게 그런 어떤 의문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주주관계를 보면은 현대 오토웨버의 주주가 당연히 현대차가 있는데 동시에 누가 있냐면 개인 단일 주주로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정의선 회장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7% 넘게 정도 주식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현대 오토웨버의 갑질에서 하청가를 후려친다. 네. 그거는 동시에 정의선 회장의 그 재산상의 손실도 그대로 입히는 거기 때문에 후려치기는 좀 난처하다. 네. 이런 어떤 관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을 7.33% 네.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애정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 완성차는 이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현대차가 세계 3위인데 뭐 지난번 발표한 거 보니까 2위를 갖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보다도 소프트웨어에 더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모든 거에 대한 총책임을 갖다가 현대 오토웨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5년, 10년이라서 현대차 그룹의 중요한 핵심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도 현대 오토웨버를 갖다가 보시면 좋겠고 예. 주가 상승 여력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6개월 수익률을 보아도요. 현대 오토웨버가 9.3% 기록했고 예. 기아가 -6%, 현대차가 6%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가 좀 형님보다 나은 아우의 좀 네. 그런 주가 측면에서의 행보를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기아차의 그리고 업황, 그리고 현대차 업황 이렇게 좀 자동차 업황에도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즘 완성차 부문에 있어서 전망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 불안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해외 판매 부진 이런 뉴스 헤드라인도 조금 달리던데 앞으로의 실적 측면에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점도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쨌건 현대차, 기아차, 현대 오토웨어 갑진 하지 않을지라도 현대 기아차가 적게 팔린다면 현대 오토웨어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그 최근에 그 기아차가 이제 그 실적 공개한 거나 스텔란티스가 공개한 거라 보면은 예. 업황이 안 좋았어요.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현대 오토웨어도 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어떻게 될 것이냐 봐야 될 때 업황이 사실은 완성차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페드가 50BP를 내렸는데 예. 50BP를 내렸다는 것은 돈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페드가 돈을 푸니까 이 상관관계 어떻게 영향 끼치냐면 중국 당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했어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중국 당국이 돈을 풀었는데 페드랑 무슨 관계였냐? 페드가 돈을 푸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죠.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위안화를 폐기제 딱 고정환율 하지만 고정환율 하더라도 달러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사가 되면은 폐기제를 갖다가 유연하게 하면서 위안화를 돈 풀기 위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어요. 위안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50bp를 내리고 한 주 만에 중국 당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이번 주 예, 다음 주에 걸쳐서 중국 당국이 추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사실 중국에서 매출은 미미하지만 어쨌건 그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하면은 완성차 전체적으로는 온기가 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경제권이 어디냐면 이유죠. 이유는 이미 페드보다 이미 벌써 그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고 있고 페드의 20위에 매파를 갖다가 고수했던 2, 3명이 내가 더 이상 매파를 고수하기 힘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금리를 낮추겠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동의가 된 것이고 네. 그렇다면 페드가 형용적인 미국의 금리를 내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내린다면 단적으로 당장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산다면 그건 다 할부로 사거든요. 할부에는 이제 이자가 붙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페드의 금리랑 완성차랑 직결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차의 업황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3대 그 경제권이 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푸니까요. 네. 이렇다면 현대 오토에버도 사실은 이제 그 상반기에 물론 이제 그 기아차보다는 좋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었거든요. 매출 그 수익률이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도 좋아지고 내년에도 좋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텔란티스에서 비롯했었던 실적 불안감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 쪽으로 좀 퍼진 것은 있었는데 앞으로의 매출은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그런 금리 인하 쪽에서 완성차 업체 매출은 또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기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좀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삼성그룹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이 이제 특별 계정으로 삼성물산에 2.6억 원의 투자 공시를 내놓았는데 네. 삼성생명의 특별 계정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특별 계정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민간 기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최대 이제 그 큰 손인데 그 워낙 보험업도 잘했고 보험의 연륜도 깊다 보니까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변액보험이라고 있어요. 변액보험 뭐냐면 네. 일반적인 보험처럼 그 보험에 가장 필수 여기서는 보장도 해주는 동시에 만기가 됐을 때 당신이 들어온 보험금을 갖고 우리 회사가 열심히 자산을 투자해서 투자한 거의 수익을 일부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변액보험이거든요. 삼성생명이 변액보험을 갖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변액보험으로 모은 자산이 특별계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주로 어디다 투자하느냐? 삼성그룹에 주로 투자해요. 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그룹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 공유 삼성물산. 그러면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상황을 더 잘한다. 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네. 그런 자신감의 기조에서 삼성생명 특별 계정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나온 공시가 무엇이냐면 삼성생명이 삼성물산에 일부 좀 금액이 작긴 하지만은 일부 투자를 해서 그 매출 좀 그 지분율 높였다 이런 공시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삼성물산이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투자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삼성물산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억 원이면 금액이 좀 적은 편이다라고 네. 해 주셨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 물산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인 것이죠. 예, 그것도 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생명의 특별계정이 가장 큰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혹할인만큼 지분을 갖다 줄이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예. 네. 그 이제 그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삼성생명이 이렇게 특별계정으로 공시할 때도 공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사고 팔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한눈에 이제 파악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공시를 저희가 또 AI 기업이 공시를 집계해서 그래프를 그려다 보면은 삼성생명의 특별전자 지분을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윗단이 이제 그 주가이고 밑에가 삼성생명 특별계정 지분 주인데 계속해서 지분을 갖다 줄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 특별계정 입장에서 삼성전자 미래 가치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까지 나왔고 5만을 뭐 장중에 5만을 찍고 다 6만 올라가게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삼성전자의 미래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삼성생명이 냉철하게 삼성전자를 갖다 평가해서 지분을 줄이고 있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 투표하게 된 삼성물산 지분 추이를 보면은 그렇지 않고 좀 올라갔다 이거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삼성생명 투표하게 된 삼성물산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것이에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점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시면서 삼성물산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이고, 삼성전자 안 그래도 좀 주가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네. 심하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계열사에서도 이렇게 판다라는 것이 좀 슬픕니다. 그래도 네. 또 삼성물산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포인트를 돌려보자면 삼성물산은 좀 어떤 기업인지 지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하면은 이제 그 네 개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건설, 그다음 리조트. 리조트가 뭐냐면 에버랜드입니다. 예. 에버랜드, 그 다음에 패션도 있고, 제일 먼저 합병한 패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네 개 사업부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매출의 절반이 건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물산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건설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해야 될 그 염려라보다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도 갖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죠. 그래서 100만 원도 주가에 그 장중에 찍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그만큼의 삼바가 주가가 오른다면 지분별 평가액이 삼성물산에도 반영이 돼요. 네. 꽤 지분이 높게 30%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삼바도 사실 미래 가치 좋다. 제일 미래 가치 좋은 이 단기적 근본적 이유는 미국의 바이오 액트. 그러니까 그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제재를 받는다. 그 반사익을 삼바가 받는다. 삼바가 한 달이 건너서 삼성물산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건설이 가장 매출이 높고 그다음에 삼바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하반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삼성생명의 특별 계정이 삼성물산이 그래서 지분을 높이는데 전자는 오히려 지분을 계속 줄였다. 네. 이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건설만 봐도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그리고 삼바도 또 늘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목표주가 100만 원에서 이제 120만 원 선까지 바라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건설 업황이 그동안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또 힘들었고 예. 금리 인하 시기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앞서 자동차 마냥 예. 또 다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은 그러면 이제 좀 불황의 터널,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기정사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것이 이제 각 건설사들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외적인 기업이 이제 그 GS건설과 그다음 현대산업개발인데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그 건설 부문의 1등 기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보다 아웃퍼포먼스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기업의 존폐를 갖다가 오갈 수 있는 큰 사고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을 예외적으로 준다면 삼성물산이 다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보다 더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갖다가 이미 주가에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 이제 페드가 그러면 50BP를 내렸는데 하반기에도 페드가 50BP를 갖다 두 번을 같이 내릴지 한 번을 같이 내릴지 논의 중이지만 저는 이제 11월에도 페드가 50BP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한 번에 50BP를 내리든 나눠서 내리든 간에 결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정사실이라면 건설주 역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올라가고 삼성물산도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건설주 이미 주가로 업황 회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여기에 더해서 또 원전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예, 원전 시공사가 예.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있는데 건설주에게 또 원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 예. 그 동력이 또 AI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AI 시대에서 이 건설사의 원전 모멘텀 또 어느 정도가 될 수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건설이 AI랑 관련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가 엄청난 그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성형 AI를 통해서 새로운 걸 경험을 하는데 석사생이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될 리포트를 챗GPT 시키면은 30분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거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시연을 갖다 하려면 인프라가 뭐가 필요하냐? 엔비디아의 B100, H100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HBM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고 이걸 갖다가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모자르고 그 엄청난 빅테크 업자들이 큰 서버를 갖다가 사막에다 짓고 인적이 드문 곳에 짓는데 송배전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때 단적으로 떠오른 대안이 뭐냐면 원전이에요. 그래서 원전 갖다 끌어다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SMR이라고 해서 SMR? 그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은 이제 1.4기가, 얼마 전에 체코에 수출한 원전은 1기가. 근데 SMR은 3분의 1, 30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300메가와트다 보니까 적긴 하지만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다를 끼지 않아도 돼요. 강은 끼워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평택이나 용인에 있나 이천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을 지을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SMR이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아까 말씀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를 지을 때 거기다 이제 SMR 옆에다 두면은 네. 그 모든 전기에 대한 부족 해결이 돼요. 그럼 SMR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 있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건설사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선도 기업 중 하나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루마니아랑 손잡고 네. SMR을 갖다 그 시연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본격화 된다면 레퍼런스 딱 찍히면은 삼성물산의 레이팅이 멀티플이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생성형 AI와 원전 그리고 SMR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그 일반 그 우리 검색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네이버와 구글 검색보다 전력 소모량이 10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딱 치면은 0.3와트가 필요한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3와트가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너무나 필요하고 예. 이거는 올해 2월부터 앨런 머스크가 계속 떠들면서 야 이렇게 많은 그걸 지원은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원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은 1기가 1.4기가인데 여기에 3분의 1 정도 작다 보니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용수가 원전을 돌리려면 이제 쿨링이 필요하거든요. 네. 쿨링이 필요한 게 그전에는 바닷물을 썼는데 바닷물 아니고 한강 같은 강물을 써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천이나 평택에 큰 어떤 반도체 공장을 지으니까 여기다 SMR을 지으면은 송배전 갖다 가로지는 것도 큰 이슈거든요.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 그러면, 배전을 까는 것도 문제고 네. 이거를 SMR 바로 옆에다 깔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하나 레퍼런스 원전 강국의 레퍼런스는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나 김동연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에서 건설사들이 원전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이유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오늘 삼성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